네, 상해 종합 증시가 4천에서 5천까지 간다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전 정부에서 코스피가 3천까지 간다라고 했었던 당찬 각오도 생각이 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 꽤 높이 오를 것이다. 혹은 아직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상승은 더 이상 아주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사이에서 좀 분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실제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의견에 분분한 이 현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배경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제 펀더멘탈 측면이라기보다는 정책 기대, 그러니까 부양적인 정책 기대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공급의 확대, 그리고 주가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현지의 로컬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좋아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진 것 같습니다. 뭐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있고 기준금리도 인하된 데다가 후광통의 시행까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중국 증시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업종들, 특별히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상승한 부분들을 보면 금융주입니다. 사실은 금융주가 그동안 굉장히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상당히 눌려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은행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확대되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나 지준율이 인하될 거라는 기대들, 그리고 예금자 보호를 이제 실시할 거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은행주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보험료 예정이율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 그다음에 증시 같은 경우에 그 업종 같은 경우에도 IPO 등록제에 대한 기대라든가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익 증가 기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업종들, 예를 들면 에너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하는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가 상승했다는 것을 조금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돈에 의해서 지수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연 실물 경제가 지수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거든요.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증권 시장에서 2008년, 9년 이후로 길게 봤을 때 중국이 가장 많이 빠진 그 증시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기업의 어닝은 계속 늘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다른 이머징 국가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눌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중국의 퍼라든가 이런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역사상 저점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길게 봤을 때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수준으로 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과열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분기든 두 분기든 또는 한두 달을 봤을 때는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안 좋게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중반쯤 되면 부동산 경기와 중국의 전체 경기가 터닝을 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긴 하지만 경제 지표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들은 다소 과열의 조짐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단기를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나왔던 내용이 바로 그 상해 종합증시가 중국 정부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에서는 4천에서 5천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도 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윤한진 위원님께서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도든 인도네시아든 아니면 기타의 이머징 국가 그리고 선진국 국가에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8년 이후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2007년 8년에 6,600이 그 고점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3,000 정도 수준이죠. 다른 증시들은 다 고가를 갔는데
중국 증시는 아직도 절반 수준에 고점의 절반 수준에 와 있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사회과학원 이런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아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고요. 길게 봤을 때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중국의 7%, 8%대의 경제 성장을 봤을 때 지금 수준은 길게 봐서는 낮은 수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실적은 이미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전까지 주가는 조금 많이 눌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 아주 거품은 아니다.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따른 위안화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전망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제 달러화인데요. 달러화가 글로벌리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에서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동성이 풀리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역시 위안화 약세 요인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중국의 위안달러 환율이 6.2위안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6.1위안 중반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은 더 약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중국 증시의 상승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책 기대와 그리고 유동성의 공급의 확대 부분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어떤 제도의 개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적인 부분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강한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의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호재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심리적인 부분들에서 그동안 얼마 전까지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여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투자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이 지나면 저희가 주말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맞게 되는데 뭐 다음 주에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만한 뭐 중국 변수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다음 주에는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네. 8일 날에 중국의 수출이 이제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들은 수출입 지표 그리고 주중반에 통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화가 풀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쯤 되면은 투자라든가 소비라든가 하는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물의 어떤 투자의 둔화 속도들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둔화가 되고 속도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중국 증시의 상승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